미래에셋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갔다 오셨군요. 네. 주말에. 주말에요. 주말에. 예. 네. 잘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요. 아, 지금도 좋으신데요. 네. 제가 단골을 잃었어요. 저 머리 잘라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출산 휴가를 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예, 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그거 가지고 뭐 뭐라고 할 하소연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렇죠. 매번 머리 자를 때 되면 신경 쓰입니다. 네. 예, 같이 가요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부터 쭉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내렸는데 중국도 장 막판에 좀 내렸나 봐요. 네, 뭐. 우리 증시도 오전에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에 밀렸잖아요. 중국 증시도 오후 들어서 오전에 오히려 좀 올랐었는데 네. 오후 들면서 계속적으로 밀렸는데 뭐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매도였어요. 저희가 항상 성강통으로 외국인 매매 말씀드리는데 80억 위안이 유출됐습니다. 네. 뭐 거래 대금이 뭐 거의 1조에서 80억 위안이면 굉장히 큰 건데 뭐 외국인 매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긴 한데 일단 뭐 미중 갈등 에서 원래는 중국이 좀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있어도 중국은 좀 조용히 있어주면서 확전되지 않는 예.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중국이 한번 확 좀 뭐 대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한번 치고 나갔습니다. 뭐 틱톡 오늘 네. 뉴스삼 아침에서 김프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어떤 거냐면 그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중국 이제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중국의 이제 수출 금지,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2008년 이후에 거의 한 12년 만에 개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의 목록을 중국이 바깥으로 수출하는 그렇죠, 수출을 거를 수출을 하는. 근데 거기서 이제 4개 분야 53개 기술이 포함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개인 정보를 활용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제한을 건 게 딱 틱톡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틱톡을 미국에서 제안을 하면서 이거 팔고 떠나라였는데 네. 뭐 그러면 그렇게 고분고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아예 중국에서 못 팔게 하겠다. 아, 중국 네.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음흠.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예. 그래서 원래 미중 갈등이 있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트럼프는 좀 그 헐리우드 액션을 좀 하고 중국은 그걸 그냥 받아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중국이 치고 나가니까 외국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뭐 지수들 좀 보면 뭐 상해종합지수 0.24% 내렸고요. 심천성분지수 0.67% 내렸고 창업한지수 1.07% 내렸습니다. 그리고 항생지수도 0.96% 내렸고요. 뭐 과창 50지수만 한 0.68% 올랐고 뭐 항생테크 지수도 0.34% 내렸어요. 네. 그리고 뭐 거래 대금은 9,927억 위안, 1조에 한 조금 못 미쳤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 매도가 중국 증시 하락에 좀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은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증시로서는 제일 괜찮다. 뭐 누가 이렇게 참고 있던 아니면 미국이 시비를 안 걸던 예. 뭐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좋은 건데요. 근데 그동안 조용히 있던 아무리 툭툭 이렇게 때려도 조용히 있던 중국이 이렇게 약간 움찔 나왔다는 게 조금 네. 우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틱톡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지금 시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월마트도 좀 시간에 약간 하락. 틱톡 인수하는 것 때문에 호재 삼았던 네, 중국 기업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결국은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없어지게 될 텐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채팅창에서는 미장원이라고 했다고 제가. 미장원 아닌가요? 미장원이죠. 미용실? 미용실, 미장원. 그냥 요새는 헤어샵? 아, 헤어샵이라고 네. 해야 돼요? 네. 아, 글쎄요. 이발소라고 안 한 게 얼마, 그냥. 그러니까요. 잘했다고 해주지. 헤어샵?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표현하자 이거죠. 다음 뉴스는 어떤 게 뭐, 있었어요? 중국? PMI 예. 나왔어요. 아. 예. 이게 이제 중국은. 자재부장님들. 설문조사 결과.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발표되고요. 네. 내일은 차이신 예, PMI 발표됩니다. 국가통계국은 이제 국영기업 위주, 그리고 차이신은 수출 위주의 이제 민영기업 위주인데요. 일단 이전에 그 제조업 PMI가 51.1이었고, 지금 51이 나왔어요. 뭐 거의, 그래도 52니까 뭐 이런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PMI는 이전에 54점인데 55.2가 나왔습니다. 뭐
오늘 사실 지표만 보면 중국 증시 올라도 되는 현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좀 뜯어보니까요. 보니까 뭐 NH투자증권의 박인금 위원님이 또 좀 이거 세분화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게 중소기업 PMI는 이번에도 0.9가 하락해서 47.7이었다. 중소기업 경기는 되게 안 좋다는 얘기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소상공인들 안 좋으신데 네. 뭐 특정 일부 대기업들이나 이제 언택트 기업들 잘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중국이 중소기업 지원책 위주로 경기 부양책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이 오늘로써 일단 실적 발표 2분기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 계속 발표 지난주 후반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 그 중에서 저희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래도 코멘트 단 종목 위주로 한 몇 종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해 공항이 상장되어 있거든요, 중국에. 상해 국제 공항이 상장 기업이에요? 네, 상장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인천 공항이 상장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오. 예, 상해 국제 공항 그 투자 그 후광통 투자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 관심 많이 가진 기업인데요. 네. 오늘 한 3.84% 내렸는데요. 2분기 매출액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9% 하락을 했고요. 아, 그렇지. 공항에 사람들도 안 다니고. 예, 뭐 순익은 당연히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항 이용료 받는 게 그거일 텐데 비행기한테 네. 주차장 요금 받고. 그렇죠. 그럼 이착륙 대수를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줄었어요. 네. 근데 국제 노선은 55.8%가 줄었는데 네. 비행기는 뜨고 내리는 게 절반 줄었는데 국제 여객은 98.5%가 감소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죠? 그렇죠. 뭐 근데 98.5라는 숫자가 좀 섬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공항의 가장 큰 장사는 면세점 입점시켜 놓고 임대료 받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공항이 다 면제해 주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뭐 장사가 안 되는데. 그렇죠. 기다리다, 여기도 기다리다.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여서요. 그게 급감을 해서요. 원래 이 상해 국제공항이 영업 이익률이 항상 한 60%대가 나오는 회사였어요. 영업 이익률 60%? 예. 매출에서 인건비 빼면 다 이익이니까. 예. 예. 그래서 높았는데 올해 뭐 30%로 예상하는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뭐 더 줄겠죠. 뭐 이런 식이면은 적자 2분기 적자인데 뭐 3분기도 개선 안 되면 적자인데 뭐 저희 이제 상해 사무소 이인고 선생님이 좀 코멘트 달아주셨는데 네.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코로나 영향이 좀 장기화되지 않겠느냐. 야,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인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모릅니다. 공항 주식을 산 분들은 네. 이거 그냥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맥쿼리 인프라처럼 그렇죠. 그런 주식 산 느낌으로 사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이게 뭐 망하길 하겠냐? 뭐. 여기가 뭐 그 이익의 변동이 있겠냐? 맞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네요. 참, 그러게 참. 말입니다. 네. 또 어떤 회사들 실적 눈길을 끌었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제가 나와서 백주 기업들 요새 실적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술 회사들? 네. 예. 이제 바이주라고 뭐 우리가 이제 빼글이라고도 하는 그 중에서 이제 기주모태주가 상해 시장의 시총 1위고 오량액이 그 심천 시장 시총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그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1% 증가했고요. 그다음 순이익도 10.2% 증가했습니다. 네. 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저 요거 커버한 이제 강의주 연구원 코멘트는 지금 12개월 그 포워드 PE 그 PE 퍼라고 하죠. 이런 네, 게 예. 40.6배까지 좀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금 퍼가 40이라 이거죠. 40배 이 회사는 예. 이익의 40배 시가총액이 거래된다. 네네 이게 08년 이래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백주 기업들은 뭐 마오타이 기준 모태주도 한 60에서 70% 영업이익률이 나왔고 요 오량액도 항상 50% 정도 영업이익률 나오거든요. 술 그러니까 파는데 매출이 좀 늘어나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네.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판매 가격을 좀 올릴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기준 모태주는 올렸고요. 네. 판매 가격 올리면은 이익률은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상이 항상 주가 상승 트리거였는데 하반기 좀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 잘 지켜보자 이렇게 좀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요. 융기 실리콘 자재라고 해서. 융기 실리콘 자재?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할 거고,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의 대장주인데요. 올해만 한 두 배 반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네. 실적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실적도 보면,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37.4% 증가.
순이익은 61.1% 증가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만드는 회사입니까? 태양광 아니면? 원래는 이제 웨이퍼를 만들거든요. 웨이퍼를 하면 이제 뭐 OCI 예전부터 공부하셨던 분들 태양광 보면 폴리실리콘을 먼저 만들고요. 네. 그걸 OCI가 만들면 사와서 그걸 녹여서 잉곳이라고 하는 이런 봉을 만들어요. 그렇죠. 고드름 같이 생긴 네. 거. 그래서 네. 그걸 자르면 그게 웨이퍼거든요. 단무지처럼 자르면. 네. 뭐 네. 반도체도 웨이퍼가 기본이잖아요. 웨이퍼에서 셀을 만들고 그거를 갖다 붙인 모듈. 예. 그래 그걸로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이 나오는 건데요. 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웨이퍼도 이제 다결정, 단결정 하는데 단결정이 고르게 이제 결이 나와 있어서 효율이 비싸죠. 높은 건데 예. 가격 차이 때문에 원래는 다결정을 쓰다가 요새는 이걸 다 단결정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는 모듈까지 진출을 해서요. 네. 중국에 지금 단결정 웨이퍼 시장의 한 53%를 점유하고 있고요. 중국의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 이 회사가 돈 번다는 신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듈도 14%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각 59, 20%로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럼 중국에서만 잘 된 회사가 아니고요. 이미 해외 매출이 한 40% 정도 됩니다. 해외에서도 예, 인정을 받는. 그리고 해외 매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한 70% 증가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무기로. 그래서 해외에서도 통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뭐 많이 올랐는데요. 뭐 저희 또 강현주 연구원 코멘트 보니까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이제 전년 대비 한 50% 증가하는 거 충족시킬 것 같다. 무난히 네. 달성할 것 같다. 그래서 요 21년 PER이 한 28.3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정체 호황기 때 30배를 넘나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면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이다라고 좀 코멘트 갖고 나왔습니다. 오시는 종목들이 일부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는 종목들 가져오시는 거죠. 그렇죠. 중국 회사들이 다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뭐 특정 이제 보시면 산업이 그 이제 꾸준한 소비재거나 네.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지금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뭐 지금 좀 주춤하지만 5G 이런 네. 쪽이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거든요. 반도체 이런 쪽으로 그런 산업들에서 좀 꼽아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신 회사는 융기 실리콘 자재.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1년에 매출과 이익이 50%씩 올라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신성장 산업의 대장주들의 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는 거. 네. 항상 알고 나면 주가도 많이 올라있어서 그렇죠. 좀 미리 좀 알아야 되는데 참 저희도 죄송합니다. 미리 좀 소개 좀 해드려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것 중에 고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중에서 더 갈 수 있는 것들인지 한번 네. 또 계속 또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유럽 지금 유럽에는 어떤 뉴스 있었어요? 네, 지수 잠깐 볼까요? 그 오늘 영국은 휴장이에요. 영국은 이제 뱅크홀리데이라고 해서요. 네. 뭐 영국 지금 사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뱅크홀리데이가 원래는 은행의 휴일이었다가 공휴일이 된 건데 보니까 영연방이라고 하죠. 뭐 이제 호주와 뭐 아일랜드 다 같이 쉬어요. 예, 그 이제 날짜들은 또 다 다르더라고요. 뱅크홀리데이가 있는데 영국은 올해 보니까 5월에 두 번, 8월에 한 번이 있는데 뱅크홀리데이가 1년에 세 번이나 돼요? 네, 영국에 세 번이 있더라고요. 뱅크인데 그러니까 그냥 은행 처음에는 이제 은행을 쉬는 날로 했다가 뭐 은행 노조 이런 데서 뭐 만들었겠죠 이게 빨간 날 다 쉬면서 뭘 또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휴일까지 있습니다 영국에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공휴일이 돼서 쉬는 거고요. 그래서 영국 지수를 제외하고 보면 뭐 닥스 한 0.12% 상승 중이고요. 프랑스 한 0.29% 상승 중. 유로스탁스가 좀 아까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전환을 했네요. 0.14% 마이너스.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주말에 또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 주말에? 예. 예. 거기도 주말. 거기도 주말이긴 한데. 보면은 이제. 같은 코멘트를 했군요. 예. BBC에서 보도한 건데요. 예. 독일 이제 베를린 이제 브란덴부르크문 근처에서는 경찰 추산으로 3만 8천여 명이 모였대요. 시위대가 요구사항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반발하는 시위였습니다. 응? 왜? 우리는 마스크 안 쓰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겠다. 셧다운 하지 마라. 아, 그 왜 간섭이냐? 예, 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냐? 근데 이런 시위가 여기서만 열린 게 아니고요. 비슷한 시위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빈, 스위스, 취리, 유럽 각지에서 열렸다고 해요. 좀 우리 사고방식에서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개인의 자유,
그렇죠. 스스로의 선택, 거기에 네. 대한 책임 이런 거를 중시하는 그렇죠.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컨셉을 정부가 건드렸다 이제 그렇게 보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에 반발하는 시위니까 당연히 그 모여 있는 시위대들이 마스크를 안 썼겠죠. 그렇겠죠. 뭐 이거 정말 이럴 수 있나 싶긴 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시사점은 야 이거 조금 유럽이 원래 확진자가 조금씩 잡혀갔었거든요. 네네. 프랑스만 뭐 전일자 보니까 만 명 늘어났고 잡혀가고 있었는데 요거 바뀔 수 있고요. 하나는 아무리 확진자가 늘어도 이 서구권에서 경제 봉쇄 다시 못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가게 문 열겠다는데, 그죠? 그리고 뭐 마스크도 안 쓰겠다는데, 뭐 야 이거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것도 좀 시사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혹시 증가하는지 또 며칠 후에 되니까. 나타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그렇죠. 일단 빨리 잡고 가는 게 좀 좋긴 한데요. 유럽 뭐 굉장히 좀 놀랄만한 뉴스였습니다. 미국 지금 개장 전에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리랑 중국만 어려웠나 봐요. 미국도 지금 선물 보시면 상승 흐름입니다. 뭐 다우존스 한 0.1%, S&P 네. 500 0.19, 그리고 나스닥도 좀 바뀌었네요. S&P 500이 한 0.09, 나스닥이 한 0.18 이렇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줄긴 하네요. 아까 이제 방송 전에 봤을 때보다는 줄긴 네. 하는데요. 근데 오늘 되게 좀 관심들 많으신 날일 겁니다. 왜냐면 그 애플 테슬라 액분 후에 액분이랍니다. 그렇죠. 예, 그거 주식 분할 후에 분할하고 첫 거래일이죠. 그래서 지금 예상가 보면은 조금 줄긴 하네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원래 이제 차익 실현이 과거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뭐 테슬라 한 0.8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애플 한 0.05% 상승 출발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역시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애플 테슬라가 오늘 정말 어떻게 분할 이후에 분할된 가격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애플이 분할하면서 다우 지수 편출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CRM이라고 소개했던 세일즈포스, 암젠, 허니웰 얘들은 또 주가가 오늘부터 편입인 거니까요. 그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다우 지수에 지금 편입돼 있죠. 편입돼 있는데 예. 다우 지수라는 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고 주가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주가 가중 방식이니까. 근데 애플이 4분의 1로 뚝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테크 비중이 확 줄어든 거기 때문에 27에서 20%로 줄어들거든요. 테크주를 그래서 CRM이 그 이제 세일즈포스가 들어온 거예요. 같은 걸 그러면서 엑슨모빌이 빠졌고 그런 주식 분할하니까 번거롭네요. 네. 다우지수는 싫겠어요. 그죠? 주식 분할. 그렇죠. 또 귀찮게 그럼 또 네. 비중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지수 산정 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S&P 500 그 편출입도 같이 관장하거든요. 또 우리 9월 되면은 또 테슬라 투자자분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기지만 이미 뭐 거의 확신을 하고 계시던데. 네. 거기도 이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S&P 500 들어가는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다우 지수에 자동차가 없어요. 네. GM이 빠지면서 뭐 어려우니까 빠졌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기대를 하시던데 그걸 다 한 군데서 지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네. 테슬라 사랑 정말 남다른데요. 그 오늘 아침에 우리 언론 보도 보니까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독 많이 산다면서요 테슬라를.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 저희 예탁원 보유 잔고로 계산해 보니까 테슬라 비중 그 지분의 0.89%를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사셨는데 네. 이 지분이 쭉 보면은 거의 10대 주주 정도가 됩니다. 하나로 뭉치면 10번째 주주가 된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치시면 되게 많이 사셨어요. 테슬라 회사에서 주주명부 띄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은 안 나오죠. 그 나라 증권사 그 나라 예탁원 이름으로만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밤에 또 요거 보시느라고 잠 못 이루신 분들도 있을 텐데 물론 네. 테슬라랑 연관은 없어요. 지분 구조는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창업자 겸 최대 주주로 있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그런 벤처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데 이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개골의 핏핏이다. 머리 뇌 속에 심는 그 소형 칩 컴퓨터 칩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걸로 시험까지 했어요. 요 칩을 심은 돼지를 그리고 칩을 심었다가 제거한 돼지까지 네. 공개하고 요거를 이식하는 로봇까지 같이 공개를 다 했습니다. 돼지 머리에 칩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칩을 심는 이유가요. 이게 이제 일단
저희도 요 코멘트를 요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담당의 김충현 애널리스트가 요 코멘트를 줬는데 요 칩을 심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는 그 뇌의 뉴런 신호를 수집을 하고요. 그거를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네. 조절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뭘 극복하려고 하냐. 치매 기억력 등등. 치매부터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그 뇌에 이상이 있으니까 사지에 마비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 감각에 마비가 온 거를 해결하겠다. 좀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궁극적으로 뭐 하반신 마비나 이런 분들을 그런 것도 할 수 걷게 해주겠다. 예, 이 뇌에 자극을 줘서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뇌 우리가 이제 막 자꾸 기억하는 거 까먹잖아요. 그 기억을 저장해 줬다가 생각나게 해주고 꺼내주고. 그럼 메모리도 심고? 그런 기능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예, 그리고 결국엔 이제 그 인공지능까지 발전을 해서 결국엔 뇌파에 있는 걸로 신호를 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테슬라랑 이런 비즈니스는 되겠죠. 뭐 자율주행까지 되면 야 이쪽으로 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딱 신호를 보내면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연결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시연한 건 사실은 우리 회사에 유능한 과학자들 좀 들어와라라는 걸로 시연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라고 한 건데 근데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 열광을 하니까 아 이분이 이런 것까지 우주선도 쏘더니 테슬라 자회사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또 하는 회사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투잡 뛴다는 뜻인데 여러 군데 합니다. 저기 스페이스X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예, 좀 그 대단하긴 하네요. 다 나중에는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혹시 이렇게 해서 감정과 심리도 조절할 수 있으면 네 다 심게 하고 머릿속에 네. 그럼 또 이제 유럽에서는 안 심겠다고 또 시위는 하겠으나 네. 그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경기 살리는 것도 어렵지 않겠어요. 기준금리 낮추고 뭐 이러지 말고 네.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면 네. 막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감정들을 갖게 되면 그게 그냥 바로 경기 좋아지는 답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모든 상상이 다 가능한 뭐 시대를 되게 앞당기는 분인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머스크? 위험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재밌었네요. 일단 FDA에서는 예. 이제 인체 이제 그런 임상 시험도 허가를 해줘서 시작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네. 연준 위원들이 좀 줄줄이 이번 주 연설이 있어요. 이번 주 유독 좀 많아요. 항상 있긴 있는데 예. 왜냐하면 지난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 그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해석이 되게 분분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뭐 그냥 디플레랑 싸우겠다는데 인플레를 만들라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 밤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으시고요. 이제 우리 시각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수요일 새벽에는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이사. 네. 정말 비둘기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또 수요일 밤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는 이제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이분 메파로 알려주신 분인데 이런 분들 그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또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베이지북 나옵니다. 연준에서 연준 그, 베이지북은 뭐 좀 들여다볼 거 있어요? 예, 뭐 베이지북은 항상 이제 FOMC 끝나고 전망들 들어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2주 후에 나오는 거고요. 이 원래는 이제 레드북으로 시작을 했는데 색깔을 네. 베이지북으로 베이지색으로 바꾸면서 베이지북이 됐다고 해요. 이런저런 뭐 연준 인사들 발언이 또 뉴스가 되겠군요. 네, 그걸로 또 뭐 정말 연준의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 해석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다들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없고 투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주식 오르는 거, 부동산 시장에 집값 오르는 거, 네. 아니면 이런저런 이런 연준 위원들이 한 마디씩 하는 거 이게 예전 같으면 큰 뉴스 아닌 것들도 막 뉴스로 끼워주고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뉴스거리 없거든요. 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전망 특집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네. 솔직히 말하면 면 채워야 되는 시간 메꿔야 되는 미디어들이 또 네, 맞습니다. 시도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예. 자, 오늘도 덕분에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중요한 경제 뉴스들 챙겨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미래세대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네, 또 뵙죠? 고맙습니다.